이 지도를 보고도 여러분들 이게 진짜 주미 코리아가 들어와서 이 회사와 합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면은 그 선택에 저는 높은 존경심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문경훈의 신뢰도 높은 방송, 정직한 방송, 주식 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휴림 네트워크스 이거 한번 해볼 텐데요. 전형적인 세력주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겠죠. 오늘 상한가를 갖고 19,050원까지 벌써 주가가 올라갔네요. 시가총액이 415억인 회사이다. 보시면 뭐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이런 것들은 다 적자니까 볼 필요 없고, 뭐 재무 비율도 별로 안 좋고요. 그다음 뭐 BPS는 좀 좋아 보이는데, 감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다.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주식 수량이 있을 때마다 자산 가치가 있었던데 이거를 95% 정도 감자를 해버리니까 남은 주식에 대해서 당연히 몰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휴림로버 보유 지분이 15%고 SMV가 6.2%로 이제 감자를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분율이 상당히 유통 주식 수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7월 2일 날 오늘 갑자기 전환사채권을 발행을 결정을 했어요. 5회차고요. 그 다음에 한 40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415억의 그 시총을 가진 회사에다가 400억 원의 이런 전환사채를 가지고 들어오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인지 한번 봤더니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자, 보시면 어쨌든 간에 전환가액이 1641원이다. 지금부터 거의 한 50%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이네요. 그죠? 자, 대상자가 팔란티어 투자조합 1호, 폴라리스 투자조합, 그 다음에 주미코리아 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란티어 미국의 회사고요. 폴라리스 뭐, 이거는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 주미, 최근에 핫했던 그 중국의 그 전구체 생산하는 그 회사이죠. 그 회사인데, 이름만 이렇게 따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200억, 100억, 100억,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10월달까지 납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유상증자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50억 정도를 3자 배정 증자로 진행을 해요. 누구에게? 최대주주의 측근들에게. 휴림로봇과 휴림에이텍, 그 다음에 파라텍에게. 얘들 전부 다 세력지도에 나오는 종목들이죠. 평균 단가가 8,150원. 지금부터 거의 한 2배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되기 이전에 얘들이 신규 사업을 하겠다라고 회사의 운영성에 대해서 작년 연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 목적의 추가, 사업 다각화로 보시면은 뭐 딥러닝,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컴퓨터 주변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주미코리아가 들어온다 해서 지금 게시판에 난리가 났죠. 야, 우리도 스카이 문스 테크놀로지처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될 수 있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자, 휴림 네트워크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거 과거에 진짜 한 2년 전에 만들다 지쳐서 제가 더 이상 못 만든 세력지도 한 550개 중에서 지금 여기가 한 350개 정도 들어가 있을 거다. 대부분이 회사들이 지금 파란 색깔, 이 색깔들이 늘어나면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걸 좀 세분화를 시켰어요. 세분화를 시키다 보면은 요 회색깔은 삼형을 변경한 이름이고요. 여기 있는 요 파란색들이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 여기 카나리오 바이오엔 보시죠. 카나리오 바이오로 현대사료, 그죠? 휴리메이텍, 광무, 뭐 그다음에 뭐 플루토스, 리더스 기술 투자가 이름을 바꾼 거, IS 이커머스, 뭐 상지카일룸, 중앙첨단소재 등등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다. 엔캠도 여기 엮여 있고요. 그래서 시세를 갖다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인 거를 아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지도를 보고도 여러분들 이게 진짜 주미 코리아가 들어와서 이 회사와 합작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면은 그 선택에 저는 높은 존경심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돈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휴림 네트워크스는 원래 어디였느냐? 과거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암마누라는 어마어마한 회사였다. 작전 세력의 어마어마한 그거죠. 그래서 이 기자가 해놓은 게 있어요. 여행사들이 부실이 간만의 감사의견 거절 이유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죠. 각사 전자공식 종합으로. 그리고 이 간만의 이후에 회사 이름을 바꿉니다. THQ라고 바꿔서 제가 리등방이 급등한다고 추천하는 종목, 이때만 해도 문자가 와서 엄청나게 사세요 사세요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었고, 이게 22년도 5월 11일이에요. 벌써 2년 전입니다. 2년 전 이런 이 과거가 있는데 이걸 또 하겠다. 대단하시죠? 자, 게시판 보면 장난 아닙니다. 지금 JA 스카이문, JA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 JA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10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짧게 났죠. 요거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에서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전환사채 발행 대상 내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팔란티어 투자조합이로 폴라리스 투자조합 그 다음에 주미코리아 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 조합으로 모두가 들어온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와 어떤 면이 다르냐?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는 이런 식으로 특정인에 대한 발행 사채 내역을 갖다 위에 똑같이 했지만 다르게 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다 적었다. CNGR, 주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야하이 뭐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금액대가 나와 있는데 오늘 이게 조금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전환사채 납입 일자가 약간 밀렸어요. 밀려서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는 자금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갑자기 신규 세력으로 치고 올라왔다. 그렇지만 공시에서 다른 부분이 뭐냐.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 정보가 휴림 네트워크에서는 없더라. 요런 식으로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대표이사 법인이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은 최대 주주가 CNGR이라고 이런 식으로 공시가 돼야 돼요. 그렇지만 투자 조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간단한 이 법인과 단체 및 재무 사항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가 않더라. 그래서 이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팔란티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있는 그 보안 관련한 대단한 회사죠. 요거 아닐 거고요. 분명히 팔란티어가 아닐 거고요. 그러죠? 주미? 중국과 미국이 같이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쓸 수가 있죠. 주미 코리아라고 뭐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디즈니 플러스 에어라고 우리도 성패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뭐 하나 뭐 하나 더 붙이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찌는 확실하게 공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세력주들의 행태를 보이고 있죠. 액면 병합을 하면서 주식 수량을 줄여서 이렇게 등락을 하기 쉽게 만들었고 빠질 때까지 빠졌다가 여기에서 모으고 그 다음에 감자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주식 수량 줄인 다음에 적은 수량으로 이런 식으로 올린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테마까지 붙였어요. 테마까지 붙이면서 주미코리아와 뭐 팔란티어 이런 애들이 자기에게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택도 없죠, 여러분들. 저런 회사들의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실제로 그래 투자 조합이 아니라 실제로 그 회사가 투자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그 회사의 재무부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눈 가리고 이렇게 아웅식으로 뽑기를 하는 것처럼 뽑는 게 아니라면 이 회사 들어올 일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뒤로 돌려보면은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이 부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죠? 요 뒤로 가면은 이러한 구간대가 하나, 둘씩 나오더라. 그리고 여기에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정지가 당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여기서도 이렇게 있고, 여기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와, 최대 주가가 518만원인데, 지금 2만원대에 있는 회사인 거면은 정상이 아니겠죠. 뒤로 돌려보면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다행히 없네요. 어쨌든 2014년부터 간만 후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거래 정지도 했다가 액면병합도 하고 분할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직 세력들 간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어떠한 도약을 이루려고 하는 회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 자기 돈으로 한다는데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정상적인 범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익절하시고 수익 내시면 되고 뭐 나는 강철의 심장이야 뭐 천하대일 단타제 뭐 거기에서 한번 우승해 보겠어 이러신 분들은 잘 대응하셔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문견우가 운영하는 가디언즈 인베스트에서는 이러한 종목에 대한 선택들보다 올바르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죠. 여기 있는 스터디클럽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클럽이 가격이 오를 예정이에요. 오를 예정이니까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수익률과 그 다음에 가격의 변동폭 한번 보시고 올라가기 직전에 빨리빨리 연락을 주시면은 죽을 때까지 그 고정된 가격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휴림 네트워크스 이 장난하는 이 재밌는 일에 엮여서 뭐 재미 보실 분들은 잘 보시고 나는 주린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는 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